한편 라이와 크릭 산불이 발생한 LA 북쪽은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한인들도 어제와 오늘 산불 진행 경과를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릭 산불은 현재 14,000 에이커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라이 산불도 7,000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이 지역은 실마, 투엉가, 스티븐스 렌치 지역으로 한인 거주자가 많은 곳입니다. LA 소방국은 진화율 0%로 최대 15만 명에게 대피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산불로 대피명령을 받은 한인들은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신했습니다. 라이 산불 지역에 거주 중인 딸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어젯밤 너무 두렵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교 빨리 시켜서 그리고 피난하라고 나가라고 해서 한인타운에 있는 엄마네 집으로 내려왔어요. 스티븐스 렌치 지역 거주자들은 현재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바람은 게티 센터 쪽으로 불면서 오늘 오전 6시 24분 벨레어 지역에 위치한 커뮤니티 스쿨은 긴급 학교 휴교령을 통보했습니다. The safety of our students and staff is our top priority. I want to advise you that our school will be closed today. Because of a brush fire in the area. 맞벌이 한인 부부들은 갑작스런 통보에 우왕좌왕했습니다. 일하는데 데려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으시고 이렇게 정말 친척분들이나 이제 맡기실 분도 없고 계신 분들도 이제 너무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한 시간 여유도 없으니까. 산불 인근 지역 한인들은 산불이 바람을 따라 어디로 번질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뉴스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